야, 근성의 사나이다. 다시 도전. 붙어, 이 새끼야. 진짜 만 피었어도 한 방이다, 야. 와. 와, 퓨전 진짜 무섭네. 이게 배치고사가 중요하다니까, 그만큼. 이것도 지금 배치고사가 거지 같아요. 에이. 배치고사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나도 퓨전 하나 해보자, 씨. 좋아, 링크 하나 만들고. 이 정도면 나도 진짜 깔끔하게 한 거야. 아, 기사 두 마리 오른쪽에. 나도 퓨전 할 거야, 퓨전 할 거야. 그래, 나도 퓨전 할 수 있어. 창병 퓨전. 기사 옮겨줘야겠는데? 기사 하나 죽겠다. 퓨전 하나 해주고 기사를 일로 옮겨놓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퓨전에 해봐야 뭐 다음 턴에 그냥 끝나는데요? 기사한테?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와, 9데미지. 아씨. 이번에 얘한테 끝나. 이걸 막는다 그래도. 막는다 그래도 문제야. 방법이 없다. 아니야, 맞겠다.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한 턴 살리고. 최대한 벽 쏴줘. 막았어, 막긴 막았어. 이제 다음 턴만 막으면 되죠. 다음만 막으면 돼, 다음. 막아주세요. 이게 뭐야, 아직. 특수 유닛 하나도 못 만들고, 이씨. 다음에 못 막는다. 아. 진짜 못 막는다. 트링크를 해도 안 돼.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아, 못 이기겠어. 아, 승질나. 아니, 어디 가서 레벨업을 하고 온단 말이야? 와, 난이도 장난 아니네. 그래, 그래. 법사를 삭제하자. 이 법사 그지 같은 거 이거. 법사를 빼버리고 어디가서 레벨업 할 데가 있나? 레벨업 할 곳이 얘가 몇 레벨이었지? 얘가 몇 레벨이었지? 6레벨? 아, 이것도 거시기하네. 얘도 좀 그런데. 뭐야 저거, 시작부터 트링크는. 저 퍼즐이 지금 안 돼. 그래서 그래. 좋아, 투기사. 좋았어. 투기사, 투기사. 에잇! 이쪽에 공격력을 집중한다.
기사 대 기사. 그래, 붙어보자. 근데 제가 레벨이 높아서 나보다 공격력이 높아. 레벨이 나보다 높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프링크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보내고 과연 제 체력이 근데 너무 많은데. 와, 제 기사 또 만들었어. 이런 제기랄. 네. 퓨전은 못하지만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는 있어. 그렇지. 난 남는 노는 캐릭이 별로 없죠. 와, 개털린다 씨. 이게 뭐야. 야,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투기사밖에 난 이제 믿을 게 없는데. 나에겐 투기사밖에 없다. 그래, 벽 하나 만들고. 이번에 기사 두 마리 만들 수 있네. 아야 아야 아야, 봐주세요. 그래, 저쪽 기사 있는데 취약하죠. 가자. 와, 기사를 못 죽였어. 하나, 둘. 이 기사 죽겠는데? 저 기사 죽을 것 같은데? 온다. 아, 스킬 못 썼어. 스킬 썼어야 되는데. 이번에 쓰자, 이번에. 링크. 세상에. 스킬 써놓고, 쉴드. 퓨전을, 퓨전. 퓨전이 필요해. 온다. 기사 하나 날라가고. 막았어. 오, 막았어. 막았어요. 야, 저기 퓨전! 헉. 이거 뭐야? 어? 야, 쉴드가 한번 막으면 이런 기능이 있구나. 나 이거 이제 기억났지? 이게 이제 기억났어요. 링크 만들고. 아, 그래도 아프다, 야. 그래도 난 다음 턴에 끝날 거야. 아이씨. 제 공격력이 엄청나. 다음 턴에 나 무조건 끝나. 지금 여기다 벽 만들어야 돼. 지금 여기 벽 만들어야 돼. 퓨전이 아니라 벽을 만들어야 돼. 빨리 무조건 끝나게 생겼어 지금. 됐다, 일단 막았고. 하나 막았어. 와, 저쪽에 투기사. 야, 이거 뚫지를 못한다. 지금 뚫지를. 지원군.
기사가 지금 나도 많은데 쓸 데가 없어 기사를. 야, 저 기사 또 만들었어. 두렵차가 이렇게 크구나. 아. 에게 13 일을 어쩐단 말이지. 일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3기사라니. 거기다 링크라니. 다음 차례 난 끝났네. 아, 이거 지금 만들어도 의미가 없네. 이걸 지금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아. 온다. 끝났다. 아. 나는 어디 가서 레벨업을 하란 말이냐.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하하, 웃고 막, 씨. 아이씨. 이게 퍼즐도 안 되고. 어? 퍼즐 갑자기 된다? 얘는 또 7레벨이야? 아니야, 이거는 퍼즐이니까 레벨업 할 수 있어. 한 턴에 다 끝내는 거죠, 대천사. 한 턴에 이걸 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턴에 일단 이 노란색을 없애면 기사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만들면 일단 저 대천사 가운데 대천사는 보낼 수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한 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야 두 턴의 끝인데, 두 턴인데? 안 죽어. 야, 이 퍼즐 엄청 어렵다. 벽이, 아니 벽이 문제가 아니라 한 턴에 다 끝내야 된다고, 세 마리를. 심지어 뚫리지도 않잖아. 아니 이쪽에 뭘 보내야 되는데 이쪽에 보낼 턴이 있냐고, 내 말은. 이걸 없애면은 기사는 만들어지는 대신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망이네. 어, 이것도 망이야. 아니 노란색을 링크 걸어도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대천사는 어떻게 해? 왼쪽에 여기 있는 이 법사는 저 바로 앞에 흰색 대천사까지밖에 데미지를 못 줘요. 이거 여기를 어떻게 데미지 주냐고. 여기를 여기 뭔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세 턴에 어떻게 보내냐고. 마법사를 옮기면 옮긴다고 쳐. 뭐 이쪽 하나도 못 만드는데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한 턴에 저걸 뽀개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또 링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투링크면 공격력이 세지니까.
야, 게임이 씨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한 턴이 모질라. 안 돼. 아, 어렵다. 안 돼, 안 돼. 열나 어려워. 아, 어떻게 깨는 걸까? 일단 얘를 하나 보내야 되는 건 확실해. 이쪽에 안 만들면 못 이기니까. 야, 여관주인 스킬이 이거 이런... 허이나 씨... 아니야, 이건 아닐 거고. 벽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근데 벽을 만들면 기사를 못 만들고. 헥타야, 고맙다. 이 벽을 만들면 기사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는 벽을, 노란색을 없애서 벽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이 노란색을 없애면 기사를 만들어지지만 얘를 만들 수 있는 턴이 모질라고. 머리가 아프구나. 힌트 같은 것도 없나? 아니, 이거 노란색 없애는 거 안 된다고 아까 처음에 했잖아. 이걸 없애면 기사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세 턴 남았어. 세 턴 남았는데 이 법사 두 개를 다 동시에 만들, 이거 하나 이쪽으로 옮겨서 동시에 만들어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 얘를 없애야 되잖아. 이 하얀색, 하얀색을 없애야 뭘 여기로 옮겨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니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다시 해야 돼, 이거. 아. 딱 한 가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 게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얘기하지 마.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이거 지운 거, 이거 뭐? 이거 뭐? 하얀색을 못하잖아. 하얀색을 옮겨야 되는데. 이건 가능하지.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법사를 못 만드는 게 문제지, 법사를.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까지 만들어. 근데 이게 끝이야, 할 수 있는. 이게 끝이란 얘기지. 디피트. 와, 어렵다, 이거 진짜. 아, 모르고 저 노를 했네. 천사 세 마리를 동시에 죽여야 된단 말이지. 진짜 어렵다. 근데 이게 유닛 수가 많지 않아서 막 뭔가 하다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한 턴이 모질라. 자, 올렸죠? 저 노란색만 옮기면 되는데 한 턴이 딴 거야. 한 턴이, 한 턴이 모질라. 한 턴. 한 턴만 벌면 되는데. 얘를 여기다 놓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래, 이거다. 아, 이거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어찌됐든 한턴 모질라. 어찌됐든 한턴 모질라. 아, 이거 레버박은 상관없대니까. 레버박은 상관없고. 레버박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아, 잘못했다. 아, 다시 할게요. 다시. 어, 안 것 같아. 안 것 같아. 대충 감이 와. 두 개를 동시에 만들면 돼. 두 개를 동시에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사하고 오른쪽에 있는 법사하고 동시에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어, 노란색을 없애면 됐죠? 세 턴 됐다. 아씨, 이렇게 깨는 거야. 아, 이렇게 깨는 거야. 이렇게 어렵다. 아, 경험치는 많이 줘 역시. 와, 돈 주는 거 봐. 또 있어? 잠깐만, 왜 안 주지? 아, 이 챌린지를 하려면 그리핀이 필요하대. 그리핀이. 링크가 걸리면 데미지가 세져요. 투링크가 걸리면. 그래서 깰 수 있는 거야. 그럼 나 지금 몇 레벨이지? 아직도 4렙? 하... 어디 가서 레벨업을 한단 말이야, 진짜. 환장하겠네. 얘랑 다시 싸워봐요, 여기. 이번에 꼭 이길 거야. 왜냐면 기사가 4렙 돼가지고. 또 배치고사 거지 같네. 아이씨, 시작하자마자 기사 만들고 저거. 씨,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아, 이게 링크죠, 링크.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걸면 링크고, 일렬로 똑같이 하면 퓨전. 똑같이 하면 퓨전이고. 저 기사한테 분명히 털릴 텐데. 야, 쟤 또 무리한 짓 한다, 저거. 나도 기사 만들어야지. 근데 링크랑 퓨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 해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목의 333이랑 똑같은 거거든. 오목의 33 만드는 것처럼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나와도 꼭 이렇게 나와. 온목의 33은 반칙이지만 이 게임에서 33은 반칙이 아니야. 나 재수 없으면 한 방에 털리겠다. 진짜 한 방에 털릴 수 있다. 마련해놓고. 하, 진짜.
유닛이 이렇게 처음에 지원군을 딱 부를 때 딱 나오는 거 보면 쟤네들은 되게 유리하게 나오잖아. AI 컴퓨터는 저봐 딱딱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색깔별로 딱 구분해서 딱 나오는데 내 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속 터지죠. 하나 만들고 실드 써주고 벽을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데가 없다. 아니야, 이길지 안 이길지는 몰라. 제가 왼쪽에다가 뭘 만들지 않으면 내가 이기긴 이기는데 만약에 저 기사가 어! 아우! 한 턴만 버티면 되다. 한 턴만, 한 턴만 버티지. 한 턴만 어떻게든 한 턴만. 벽 만들고 벽 만들어서 버텨. 있단 말이지. 이겨,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겼어, 이겼어. 진짜 여기다가 뭐 3단 벽을 만든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겨. 이겼다. 아, 드디어 레벨업 하겠다. 아, 다행이다. 아, 오래 됐다. 그래, 창경 4렙 좋았어요. 기사, 아, 기사 3렙 안 되네. 좋아, 뚫었어요. 저기 아직 가지 말자. 쟤 엄청 셀 것 같아. 도망가서 저거. 빨리빨리 이제 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렙짜리 얘를 잡아서 레벨업을 해야지. 5렙과 6렙 근데 쟤들 기본 유닛이 데미지가 나 잘하면 턴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어떻게 벌 수 있냐면 이렇게 산하고 이렇게 산하고 이렇게 한 턴 벌고 이렇게 한 턴 벌고 이쪽에 퓨전을 하나 만들게요. 이쪽에 퓨전 저쪽에 법사는 뭐 어떻게 막아봐야지. 법사 바로 만들었네. 퓨전! 오케이. 오, 강력해. 좋았어요. 3퓨전도 되나? 3퓨전? 3퓨전은 안 되나? 법사 두 명이야. 와, 링크. 아, 안 돼. 이게 뭐야? 아, 씨. 기사 투링크를 해볼까 한번? 기사? 기사 트링크, 아, 퓨전을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쓸 텐데. 기사 하나 만들고. 자. 오, 퓨전. 좋아, 21.
벽 공격을 자 하나 만들고 벽을 만들어 보자고. 아니 오른쪽 기사 만들 거야. 오케이 하나 막았어. 만들어주고. 아 노란색 어디 갔어? 아 큰일 났다. 기사 하나 죽는다. 아이씨. 어 기사 하나 마탱이 가네. 기사 하나 죽습니다. 와 오우 아파. 어 다행이다. 뿌링크. 아 이놈이 지금 세긴 세. 지금 다 없애. 아 다 없애.